자미원의 뜻은 자주색 자자, 자주색 자자입니다. 그리고 이 미자는 이 작다, 작을 미자, 또 감춘다는 뜻도 됩니다. 작게 감춘 원, 나라 동산 원자입니다. 나라 동산 원. 자주색 작게 감춘 나라 동산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자주색 작게 감춘 나라 동산은 바로 이 38선에 아리랑 동산이 생겨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자미원은 봐도 이 아리랑 동산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. 이 아리랑 동산은 아리랑 동산에서 주창하는 그 철학은 로봇으로 과학기술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로 로봇가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해서 사람은 노동 해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로봇가 생산한 물건들은 다 공짜로다가 지급이 돼야 되겠죠. 그러므로 돈이 없는 사회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나라 동산 원자를 보면 이 풀초자가 있습니다. 민초, 민초. 이것은 그 누워 뒹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. 누워서 뒹군다는 뜻의 원자인데, 민초가 누워 뒹군다. 바로 로봇으로 모든 노동을 대체하게 되니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놀며 즐기는 낙원이란 뜻입니다. 이 아리랑 동산이 주창하고 지금 지향하는 그 아리랑 동산의 정의의 그것이 나타나 있죠. 아리랑 동산 정의를 보면은 모든 노동은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놀며 즐기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리랑 동산의 철학과 이 한자에서 나타내는 이 뜻도 다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한자의 뜻은 바로 아리랑 동산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. 아리랑 동산의 역사의 철학, 이 철학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. 이렇게 한자에도 이렇게 다 감춰놓은 비밀이 있습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. 이상입니다.